하고 여기 검은 거에다 대는 것 같은데? 네. 사막 뜨거운 열정과 인내 희망과 죽음이 있는 땅 나는 어려서부터 사막의 가혹함과 아름다움에 매료되었고 언제나 사막에 가기를 꿈꾸었다 코로나 때문에 못 갔다 주역을 개사하전에는 궁극병 변직통이란 말이 나온다 우리가 흔히 궁하면 통한다고 쓰는 표현이 이것이다 사막을 갈구하는 나의 열정은 결국 작은 사막을 찾아내기에 이르렀다. 심지어 오아시스까지. 인간의 접근이 어려운 모래사장을 몇백 미터나 뚫고 온 보람이 있었다. 한번 꺼야 되는 그런 과정이다. 아, 바람이 시원하네요. 네. 햇빛만 안 들면 좋은데. 앞에 물도 흐르고 있는 게 이쁘고. 네. 노래 새들이 노래도 불러. 지금 식사는 좀 그늘 저쪽으로 어디 이동해서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럴까요? 한번 이동해보죠. 금방 가니까. 오늘도 등장한 삼풍 명월 한우 취급주의. 지금 점심에 간단하게 먹을 거랑 내일 아침에 먹을 거 다 이것저것 가져왔는데요. 저녁에 먹을 된장찌개, 음료수, 소스, 가스, 뭐 왜 이렇게 많이 있네? 은근히 커요 이게. 토마토. 어? 우리 양파 안 가져왔나요? 양파 있습니다. 아, 양파. 아, 하나 놓고 왔는 줄 알고. 오늘의 핫 아이템, 주물냄비. 주물냄비, 오, 어, 무거워요. 네. 오! 한양파 너무 좋다. 해물라면, 새우탕. 새우탕도 크게 보면 해물라면의 범주 있지 않나? 오, 왕뚜껑이 있네? 왕뚜껑 조그만 것도 있네. 그러면 왕뚜껑이 아니라, 왕뚜껑이 아니라 그러면, 소뚜껑. 왕, 신화뚜껑? 왕보다 좀 낮은. 왕자뚜껑. 저는 해물로 하겠습니다. 어? 어? 새우탕 괜찮을 것 같은데? 오늘의 점심은 컵라면 볶음밥이었다. 컵라면을 구입한 식자재 마트는 정말 멋진 곳이었다. 연근은 이렇게 생겼고 튀김용 고구마는 이렇게 생겼고 기름이 잘 들어가라고. 네. 아, 그러네. 마트도 달팽이였다. 잘했다. 아, 한양파로 하니까 캠핑할 때 바로 양파 껍질 깎아 버리고 그거라. 카드 먼저 꺼내. 이렇게 해놓고 스프 교체로 넣으면 좋게 있다. 반대로? 근데 새우탕, 해물탕 크게 보면 다 해물탕 범주인 거죠. 그죠, 뭐. 넣고 볶을 거예요. 어떻게 드시나요? 와, 계란 색깔 봐. 양파를 더 먼저 볶아도 되겠다. 양파 양이 많으니까 숨을 더 죽일 겸. 네.
저쪽 반대편이 되게 먼데 소리가 잘 들리네. 딱 막히는 거 없지. 시야가 트여 있어서 그런 거. 모든 거 그거 때문에. 살짝 정도? 네. 이요? 약간 물량 풀려도 될걸요? 몇 개만 하나? 1인용 프라이팬으로 할 거였으니까. 근데 얘기했잖아요. 어차피 크게 보면 다 해물이었다. 아, 그럼 결국 내가 새우탕으로 한 것도 큰 의미가 있긴 하네. 제가 짜장 범벅 했어봐요. 아. 그러면 완전히 다른 장르가 돼버리니까 뭐 오히려 더 맛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 지금 빨리 먹고 싶은데? 냄새가 장난 아니네. 야외에서 이거 해먹기 괜찮아. 주걱 있잖아요. 어? 주걱이 있나? 처음부터 그걸로 했어야 됐는데. 다 하고 나서야 생각나는 오늘도 달팽이 기사단이었다. 상추는 그냥 먹을 거예요. 한 장씩 알아서. 아, 밭 싸운 거예요 진짜로? 네, 저희 집 마당. 우와. 완전 유기농이죠. 유기농 상추와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 생애 처음으로 도전하는 떡밥을 한번 같이 해볼까요? 어, 이게 근데 크기가 딱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실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딱 올리면 그 모양이 약간 안전빵인데? 안전빵. 근데 여긴 왜 그런 거 안 쓰죠? 이야! 컵케이크인데? 오! 와, 김 모락모락 나는 거 봐. 야, 잘됐다. 먹을 거예요. 너무 큰데? 고추장 같이 나왔다. 달팽이입니다. 달팽이 맞아요? 연습 실패. 네. 다시 한번 한글로 재해석. 아니, 이게 내 생각처럼 안 되는데? 아니, 좋은 생각. 어? 안 도와주네. 아, 참. 아니, 그거 케첩 맞죠? 네. 고추장처럼 나오지? 안해. 이쪽, 이쪽 마지막 시도. 몇 차식이에요? 5차식. 아, 너무 점점 양념이 많아지는데. 오, 벌써 5차예요? 오, 이건 되겠다. 아, 근데 얘도 하다가 끊기잖아요. 저 우리 먹을 때. 해보세요. 안해. 우리 아, 이쁘네. 아, 이쁘다, 이쁘다. 네. 되게 피카소 같네요. 어, 약간 푸딩 같은데? 진짜 맛있다. 안 짠 것 같아요 저는. 네. 안 짜고 그냥 오므라이스 같은데? 사막에서는 뜨거운 낮에 휴식을 취하고 저녁이나 새벽에 움직인다. 누군가의 밤이 또 다른 누군가에겐 낮은 것이다. 사막에는 사막의 법칙이 있다. 하고 여기 검은 거에다 대는 것 같은데? 네. 사이즈가 결국 그냥 땡기는 것 같아요. 땡기고 제가 팩 가져올게요. 그런 다음에 팩을 하나 받고 반대쪽에도 하고. 네. 뭐 이상하냐 또 조정하냐 되니까. 제가 넣어볼게요 일반은.
그리고 이게 열어놓을까요? 우와 열어놓고 있죠. 관리가 좀 어렵겠지만 색깔이 망 쳐놓을까요 그러면? 어 얘네 나가 나가. 어 하나 나갔다. 하나 어디갔지? 하나 또 나간 것 같은데? 하나 제가 손으로 쳤어요. 오. 이쪽을 세게 당겨서 그런가? 그런가 봐요. 오 깔끔. 여기 이게 특이한 게 얘를 들려 올려서 여기다가 이 틈에다 넣고서 하는 거예요. 이거 좀 한번 당겨줘봐요. 그러면 이거 이 줄 사이로 얘를 통과시켜가지고 놓고 그러면 이게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함정에 빠지는 게 이렇게 하면 이게 딸깍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이거를 끼우려고 했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센스네. 오. 힘들게 한다. 이게 사이즈 작은 걸로 샀더니 네. 닿네 이렇게. 근데 밑에다 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오 깔끔한데? 어 이게 근데 너무 왔다 갔다 하면 이게 단점이. 어? 이런 문제 이렇게. 오. 쓰려고 모아놨나? 이게 장난때 물결 때문에 그죠? 이 살아있는 나무 입장에서는 우리가 찌꺼기를 제거해주는 걸 수도 있잖아요. 더 좋을 것 같은데? 신기하게 모기가 없네? 아직 그 장구벌레들 자라는 타이밍인가 봐요. 어, 거기도 많아요. 좀 더 튼튼한 애들. 네. 한번 또 구해왔습니다. 어, 이거 단양에서 봤던 그 작전인데요. 뺄감 썰매. 제가 캠핑 장비가 아닌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준비한 게 있죠. 토끼.
토끼불. 고양이입니다. 아, 고양이. 네. 사과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고양이, 고양이 불. 고양이님. 여기 조개 껍데기는 지나가면서 많이 봤거든요. 네. 설마 집에 냉장고에 또 있나? 그러니까 저번에는 고기 넣고 오고 제일 핵심 멤버였는데 도마가 별로 필요 없는데요 그러면? 저녁 식사는 팽이버섯, 두부, 바지락을 곁들인 완벽한 된장찌개였다. 45분에 끊으면 됩니다. 바지락을 두고 왔다. 시간 잔 거예요? 네. 완벽함이 약간 모자란 된장찌개, 즉 발전의 여지가 있는 요리가 된 것이다. 잘했다. 그는 한 번에 성공할 것인가? 아 근데 튀겼냐? 튀겼다. 이거 이거 이런 게 딱 가로 막아요. 칼로 할게. 이거 한 번에 쏟으려니까 튈 것 같아가지고 그냥 한 번에 쏟을게요. 오. 됐다. 오. 케이크인데. 아 그냥 결국은 막 썰고 있어요. 아침에 보면 음식이 좀 허리를 못 피는 게 단점인가? 아유 당연한 건가? 근데 이 정도면 엄청 영웅이죠. 뭐 하세요? 어, 같이 벗는데 옷 갈아입는데 지금까지 원래 제가 쓰던 조그만 텐트 같은 데는 나가서 벗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이용하고 그랬었는데 여기는 안에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그냥 갈아입어서 계속 하는 게 너무 좋아요. 양은 냄비랑 반대인 거죠. 연료 정도 절약. 자. 약간 토한 비주얼이네. 괜히 말했나?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닌가? 너무 많이 넣었나? 하다 보니 근데 숨이 죽으니까 네. 더 공간이 확보가 될 거예요. 약간 아구찜 약간 그런 것 같다.
상상 이상인데요? 네. 진짜? 이 접시 별것도 아닌데 엄청 잘 써먹네요.